선수네. 야 진짜. 모든 이야기를 진짜. 어떤 자기 자신의 통계화하는데 자료를 쓰고 있어요. 새로운 패러다임. 어떤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. 어떡하지? 아니, 솔직히 우리 5명 중에서 가장 결혼 상대자는 누군 것 같아요? 외모로 봤을 때 이렇게. 외모로 봤을 때요? 결혼 상대자. 결혼 상대자. 아니 선생님. 선생님. 동규 오빠. 동규 오빠. 보통 신동엽의 외모를 꼽는 분은 처음이에요 지금. 외모. 아 왜요? 신동엽의 뭐 재치 뭐 이런 거 있어도 신동엽 외모는. 전 태어나서 처음이라고. 무슨 말씀이에요? 왜요? 제가 여기로 줬습니다. 결혼 상대로서는. 아 연애 상대다. 연애 상대. 연애 상대요? 여기는 전형적인 이제 연애 상대. 연애 상대. 아니 몰라요 또. 어때요? 어때요? 관심 없어요. 관심 없어요. 네. 전공 노래자면 어떤 영화예요? 온 가족이 보는 훈훈한 영화. 여자들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? 아내들이. 동네 아줌마 욕을 막 해요. 뭘 옷을 입었던데 욕을 막 하는 거야. 아, 그 옷 그게 뭐냐. 그걸 왜 사? 왜 사? 아, 그거 너무. 근데 아, 이제 하루 지나고 딱 이제 누가 근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아, 사달라는 얘기구나. 아, 이런 거. 아, 이런 거. 아우, 왜 사? 그런 거야. 아, 따뜻하긴 하겠지만. 그래 한마디 남아있다. 그리고 내가 자주 보는 노트북인데 책상에 내가 자주 보는 노트북인데 화면을 탁 켰더니 쇼핑몰 큰 백 하나를 보고 있었던 거지. 아~ 그게 딱 떠오르게 만든 거지. 아~ 요거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. 자. 친정 가서 백을 가져왔는데. 예. 명품인데. 나... 예. 조금 헐었지만 이쁘다? 뭐 이런 거. 이럴 때 불안해지죠. 그 남편 입장에서 보면 비겁하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솔직히 일단 뭐 사달라고 그러면 되는데. 자꾸 말을 뱅글뱅글 돌리고 이러니까. 그렇죠. 그런 것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.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하나 이거요?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. 예. 영화를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을 때, 아 정말 질투가 많이 납니다. 감독들 아니 그 영화 자체가 영화에 대한 네,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제가 해코질 많이 해요. 보고 난 다음에 비평을 이상한 비평을 많이 합니다.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않는 비평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도둑들 같은 영화 네.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. 네. 아니 도둑들이 왜 이렇게 외국어를 잘해? 아 그러면 광해 어떻게 보셨어요? 뭐가요? 광해. 광해는 이제 우리 인근이가 나왔기 때문에 잘 봤죠. 그리고 또 저 얼마 전에 그 일본가의 선물인가요? 그 일본가의 선물인가요? 7번가의 7번가의 선물. 아 여러 번 보여 여러 번. 여러 개 하는 게 비슷. 아니 어떻게 애가 네. 감옥에 갈 수 있냐 이거요.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이해가 안 간다. 그 보호를 하면 그런 얘기를 주로 해요. 야, 이해 가니 너? 그럼 자세히 가만히 있어요. 야, 이해가 안 가잖아. 네. 그리고 아빠가 사형하기 직전에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니? 그 앞에까지? 그건 너무 비참한 거야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.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, 직접. 그러니까 보시긴 다 보시나 봐요. 다 보죠. 다 보면서 왜냐하면... 다 해코지하죠. 저희 네트워크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악플러의 힘이 아, 뭐, 그렇다는 얘기죠. 예. 아,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. 질투하죠. 잘된 영화 제작사로서 잘된 영화들에 대한. 질투. 나보다 훨 더 잘 됐을 때, 또 혹은 또, 아, 내가 저 사람의 갖고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따라가지 못할 때, 예. 사람이 조금 비급해지거나 좀 비굴해질 수 있어요. 근데 너무 잘 돼버리면 오히려 좀 찬양하게 되지 않나요? 그냥 친하게 지금. 전문용어로 꼬랑지를 낸다. 바짝 고랑이 내리죠. 바짝 고랑이 내립니다. 사실 저 방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재치와 유머가 아주 좋아요.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리잖아요. 그래서 신동엽 씨 나오고 이러면 잘 안 봐요. 왜? 그걸 보면 괜히 내가 더 못해질까 봐. 그래서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TV 나오면 안 봐요. 솔직히. 아유. 그래서 화신도 본 적이 없어요. 저도 그 왜 그런 프로 연예가 중계 섹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한밤의 TV. 네. 그거 보면 막 아, 연예인들이 막 주목받고 막 아, 오늘 누구를 만나봤습니다. 그러면 사람 막 몰려들고. 아, 그래요. 아, 그걸 못 보겠어. 왜요? 그냥 나는 뭔가 싶을 때가 있어.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. 네. 왜? 날 안 찾아오는 것들?
예, 네, 아. 나는 주목의 대상이 안 될 때 있어봤자 앉지도 못.